경경. 도윤이, 라운이, 민영이가 종이 접시로 풍선을 띄우고 있네. 통통통 정말 잘한다. 샤바라. 어? 수연이 엉덩이에 주황색 꼬리가 달렸어요. 지금 엄마와 풍선 꼬리 잡기 놀이를 하고 있대. 와, 수연이 정말 빠르다. 내 풍선 놀이. 하나, 둘, 셋, 넷. 우와, 풍선이 둥둥 떴어요. 수리수리 마수리야. 도윤이의 풍선 띄우기 마법 성공! 하늘에서 알록달록한 풍선이 떨어져요. 지우리가 떨어지는 풍선을 다시 위로 위로 보내고 있어. 우와, 지우라 재밌겠다. 어? 휴지신과 풍선이 붙어있네. 정윤아,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야? 탕탕탕! 정윤이가 만든 풍선 총! 진짜 멋진걸! 최고! 최고! 지금은 풍선으로 컵을 옮기기를 해봅니다. 승윤이는 벌써 하고 있네요. 승윤이와 가희의 풍선으로 컵 옮기기 도전! 영차! 영차! 얘들아! 힘내! 햄팡이가 응원할게! 집에서 풍선으로 신나게 논 친구들 정말 멋지다, 최고야.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시간 많아. 우리들이 자라나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햄팡이 뭐해? 아,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어디지? 자꾸 헷갈려요. 아이고, 그렇구나. 왼쪽, 오른쪽. 그게 좀 구별하기 어렵긴 하지. 야. 힘쌤도 어렸을 때 그거 되게 어려워했거든. 정말요? 그럼. 어? 햄팡아. 야? 근데 저기. 야. 링컨이도 오른발, 왼발, 신발 신기를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정말요? 아, 그럼 우리 링컨이를 한번 불러볼까? 네. 그래, 어쩌면 링컨이는 헷갈리지 않고 신발을 신는 방법을 찾았을지도 몰라. 네, 좋아요. 좋아, 그럼 다 같이 링컨아, 나와라! 링컨 뭐야? 축구할 땐 운동화를 신어야지. 이거 신고도 할 수 있어. 기다려, 운동화 신고 올게. 좋아, 이제 해보자. 링컨,
오른발 왼발이 바뀌었잖아. 응? 어? 오른발 왼발은 너무 헷갈려. 또아. 아초! 오른발 왼발이 어렵다고? 어린이라면 오른발 왼발 제대로 신을 줄 알아야지. 3초 나는 오른발 왼발 제대로 신기 히어로. 우선 오른발 왼발을 잘 본다. 오른발일까 왼발일까 오른발 왼발 오른발일까 왼발일까 오른발 야호 오른발일까 왼발일까 왼발 오른발일까 왼발일까 오른발 오른발 왼발은 다르게 생겼지. 오른발 왼발 새끼 발가락 보고 기억해. 새끼 발가락이 이쪽에 있는 건 오른발. 새끼 발가락이 이쪽에 있는 건 왼발. 작은 새끼 발가락이 바깥쪽에 있지. 신발의 작은 쪽이 바깥으로 가게 신으면 오른발 왼발 제대로 신기 성공. 어때? 쉽지? 이건 나도 헷갈리지 않거든. 운동화가 어려워요. 똑같이 생겼잖아. 아, 이게 말이야. 똑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왼발인가? 이건가? 이건가? 에이, 3초. 두아. 아, 그래. 새끼 발가락이 들어가는 바깥쪽에 스티커를 딱 붙여주면 돼. 아, 이렇게 하면 쉽겠네. 또아, 고맙다. 어때, 링컨? 스티커 붙이는 거 좋은 방법이지? 오른발, 왼발, 신발 신기 도전할래. 뿅! 또 도전해봐. 해보는 거야. 뜨어 또 도전해봐. 재미있을까. 우왕. 용기를 내. 뜨어 할 수 있어. 뜨어 멋지게 해내는 거야. 뒤동댕 유치원을 사랑하는 친구들. 네. 우와. 드디어 링컨이 오른발 왼발 신기에 도전합니다. 링컨 준비됐나요? 네. 그럼 첫 번째 신발 신기 도전. 뛰어. 스티커가 바깥쪽으로 가게 신으면 첫 번째 성공! 예! 우와! 어? 뒤집혀 있어. 아, 헷갈리겠다. 링컨, 스티커를 봐. 스티커
링커가 바깥쪽에 오면 돼. 두 번째 성공! 예! 잘했어! 스티커가 없어. 아까 안 붙였나 봐. 뭐라고? 그럼 어떡해? 이번엔 실패야. 이번에도 성공입니다! 스티커도 없는데 성공! 여기 찍